출마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전청년 최고위원 한근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청년들과 당의 존립과 혁신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처절한 현실을 직시한 청년들의 뜻을 매도하고 배후설을 제기하는 이들로 인하여 저와 청년들에게도,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충격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가진 비난과 역경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의 선봉에 동참해준 청년들의 뜻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이 나섰는데도 개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감언이설과 과열된 충성 경쟁으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이들로부터 이 당의 숭고한 역사를 지키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함을 분통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배, 동지님들로부터 개혁의 깃발을 들어놓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고 많은 고뇌 끝에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공화당 당대표 출마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에서 대표가 된다 한들 몇몇 당원분들이 말하는 저 개인의 정치적 성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국힘으로 가서 기반을 닦아라. 다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라 등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5년 동안 몸담아왔기에 애정이 큰 정당이고 앞선 입장문에서 밝혔듯 당이 일이 되기까지는 저희 책임도 크기에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저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승산 없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승산도 없거니와 의미도 없는 싸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번 저희 당대표 출마로 말미암아 태극기 초심을 지키고자 하는 당원들의 수를 확인하는데 그 일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은 사기 탄핵을 바로잡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태동했습니다. 말 그대로 헌법질서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수호하기 위해 생긴 정당인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분명히 길을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에 집회만으로는, 단순히 울부짖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정당은 표로서 심판받는 집단입니다. 심판을 받고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대선 이후 수많은 정당의 모습에서 보듯거리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오만한 생각일 것입니다. 유연하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패도적인 모습이 아닌 왕도적인 모습의 정당으로 거듭나 세상의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당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선배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모습을 계승하되 고쳐야 할 것은 과감하게 고쳐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우리 공화당의 초심, 태극기 대의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못한다면 동지들의 희생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부족하고 어린 저희지만 섬김으로써, 온고지신을 행함으로써 이 정당을 바로잡아 숭고한 개혁의 길을 완수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3일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 한근영.